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크게 추웠는데요. 폭설의 강추위까지 이번 주 날씨 상황이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가 됐어요. 에치! 이번 주말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16도, 대전 영하 11도, 부산은 영하 8도, 제주도는 0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 더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춘천은 영하 16도, 대전은 영하 11도, 부산은 영하 8도, 제주도는 0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도 6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기온이 소폭 상승하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이 영하 13도, 부산이 영하 4도, 제주도는 3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5도, 부산 6도, 제주도는 9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은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설 연휴부터 이어지는 강추위와 칼바람은 주말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찬바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춥겠습니다. 다음은 맥심 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라카이에 놀러 갔다 왔는데요. 짠! 이렇게 비키니 입은 모습이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오늘 맥심 독자분들과 섹시함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아무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맥심의 간판 스타였던 미스 맥심 엄상미, 다들 기억하시죠? 사실 미스 맥심 엄상미 씨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서 그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독자님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맥심의 최대 문제아로 등극한 그 엄상미 씨가 실형을 다 살고 최근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직후 엄상미 씨는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두부에게 먹히는 중 앙앙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부끄러운 짓 해놓고 숨기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심경을 밝혔는데요. 심경을 밝힌 인스타 댓글에는 응원하는 댓글, 비난하는 댓글,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참고로 출소한 후 처음으로 오늘 맥심을 찾아왔는데요. 엄상미 씨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심도 상미 씨의 미스 맥심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았는데요. 새 사람이 되겠다는 상미 씨의 갱생 의지가 강한 만큼 맥심도 앞으로의 그녀의 재기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독자님들께도 복귀 인사를 올리겠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역시 맥심 발렌타인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맥심 홈페이지에서 29,000원 이상 결제 시 맥심이 자랑하는 절세 미인 미스 맥심 장에서는 직접 포장한 초콜릿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올해 새롭게 탄생한 미스 맥심의 포토카드까지 무려 100%의 당첨률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혜자 구성 1년에 딱 한 번 발렌타인 기간에만 이어집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만 이어집니다만 여러분 서두르세요.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렌타인데이 행사는 맥심 홈페이지에서 잡지, 굿즈, 캘린더 등의 상품을 29,000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참여되니까요. 맥심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휴가 지나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 때문에 불편 겪으셨을 텐데요. 강추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맥심 기상청 김은지였습니다.